들어오셨네요. 네네. 아유, 교수님, 지금도 감기가 안 나으셨네. 감기가 이번에는 목 감기가 들었나 봐요. 그래 이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그래 네네. 이전에 이제 두번 공개 상담을 했는데 네네. 오늘 세 번째 또 이래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신 걸 보니까 네네. 아마도 의논하실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래, 편안하게 말씀하셔요. 예.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시간을 내주셔서. 예. 해드려야죠. 예, 아유,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는 참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셨네요. 예. 결혼도 제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정리를 할래도 그것도 정리도 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바보같이 어리석게 제가 살아온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냥 믿음도 제대로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의할 때는 이제 목사님들 같은 분한테 상의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 이제 혼란이 없게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잘될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사람이니까 변화가 되고 깨닫는 게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가서는 이제 웃음 웃고 살수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예, 그러한 사람이고, 잘은 모르지만 뭐 소시오패스라는 것도 있다고. 소시오패스는 무슨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 소시오패스가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아이는 저렇게 엄마 폭력을 말리려다가 아이가 폭력을 당해서 이렇게 병을 얻었고, 결국은 이제 이 환경에서 못 견디고 이제 서울로 도망을 가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도 자기 집이 아닌데 불편한 게 없겠어요? 있죠. 근데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고, 아이는 물론 마음으로는 집 생각도 나고 집에도 오고 싶지만, 집에는 옛날 같은 그 변화가 없으니까 집에 와봤자 또 옛날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강제 입원 당하고 할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참고 있는 것 같고, 일을 하나 복지관에서 하나 했는데 거기서 또한 3개월 조금 못하고 무슨 이제 뭐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다, 자기를 따돌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만두었어요.
아주 이모가, 예, 이모가 또 애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또 하나를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일자리를. 그래서 거기를 지금 며칠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남의 아픔이나 남의 상처 또뭐 테레비를 봐서도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거 나거나 이렇게 그 보면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저는 있는데 속으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한테도 폭력을 쓰고도 그것이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러네요. 자기는 뭐 사고 안 하냐 평생을 그렇게 하고도 사고 안 하냐 그러면 왜안 그렇겠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정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아이가 절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옛날에 보면은 남편이 어쩌다 한번 손찌검 하면은 엄청나게 그것을 남편이 막 크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막 굉장히 나중에 변화가 되고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자식이 저렇게까지 됐는데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자식을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도 안 하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먹고 삶은 그것으로 끝이고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 그것 때문에 저질러진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참 아무리 살아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나중에는 이게 변화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도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뭐 자기 조카 사업자금 대주다가 그걸 다 조카한테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충해 본다고 저도 어디 조금 투자했다 저도 날렸거든요. 나와보니까 저도 직장 나가다가 세상을 나와보니까 웬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그랬네요. 예, 그래서 저도 날려먹었는데 저한테만 탓을 해요. 네가 그렇게 했다. 원인은 제공은 자기가 했는데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를 자꾸 이제 뭐라고 하고 돈 벌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실망 이런 것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기어코 생각을 돌려서 자기가 한 일을 좀 돌아보게끔 그러니까 역지사지 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도 상대가 아픔을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남들 가정 웃음고 살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안 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내가 왜 모르느냐고 안다고 한마디 탁 쏘는 식으로 이렇게 말만 하지 항상 살아도 의무적인 삶, 예, 웃음이 없는 삶, 대화가 없는 삶. 그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영리하고 이제 저도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다루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영리하고 착했어요. 착해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앞길을 막아놓고. 그 이제 남편분한테 지금 속이 많이 상해 계시네요. 예, 평생을 그런데, 참고 살아도 바뀌지를 않고. 예.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듣느냐 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교수님한테, 우리 사람은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남들은 그러죠. 저런 사이코패스란 말을 안 해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손절하세요. 저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하세요.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일 때는 어떡하냐 얘기요. 그러네요. 왜 요즘 근데 그런 지금, 유튜브들을 좀 보셨어요?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예. 그런 유튜브들을 볼때 어떤 사람 손절하래요? 남편분하고 닮은 부분이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떤 예를 들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의 아픔을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 냉정한 사람, 예. 남의 아픔에 냉정한 사람. 공감하거나 위로하거나 해주지 않고 나 예. 몰라라 하고 냉정한 사람. 예. 이기적인 사람. 그러네요. 이기적인 사람. 근데 제가 옛날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봤는데, 정신과 의사들도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사람 유형을 얘기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때 들었더니 어떤 점에서 거의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가정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니 탓, 상대 탓,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고, 관심 없고, 전부 니 탓, 니 탓, 전부. 그런 사람. 하여튼, 정기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셨네. 전부 상대방 탓. 자기,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랬거든요. 아이가 사실 부모 노릇했어요. 아이들이 부모 노릇, 딸이 특히 부모 노릇을 했어요. 부모는 부모답지 못하고. 그게 이게 이걸 저기 책에서 보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됐네요. 엮이는 가정이 뭐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가 부모를 돌봐야 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시끄럽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아이가 항상 가정 불화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가 노력을. 예. 지가 막, 맛있는 것도 막 갖다 주고, 아빠 주고, 엄마 주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지가 노력을 하고, 항상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저렇게까지 애를, 나의 본 마음은 있죠. 아빠한테 폭력당한 엄마가 불쌍하고, 아빠가 밉고 하니까, 마음으로 다 엄마 편이고 알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나중을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냐. 좀 상의 좀 하자.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냥 매일 방치만 할 것이냐. 응? 근데 다른 집은 보면은 아빠가 한번 어떠다 손이 올라갔으면, 여보가. 한번 손이 올라갔으면 엄청 아버지가 그건 후회를 하고 아이한테 뭐 10번 이상 한번 아이를 잘못 혼냈으면 11번을 응? 사과를 해야지 아이들이 그게 상처가 지워진다는데 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살아온 것도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아이는 더 불쌍하고 그 그러셨네요. 사람이 간 다음에 떠난 다음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갔는지 지금도 뭐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떠난 다음에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최후라도 마지막이라도 아이들한테 정말 진정으로 아빠가 응? 미안하다 사랑하지만 내가 표현을 못해서 이랬었다. 응? 하고, 아빠의 상처라도 조금 어루만져 주고, 그러고서 헤어지면 좋겠는데, 그럴 그릇이 못 되는지, 이거. 그러네요. 그래서, 반드시 되게 다 나이 먹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생각도 변하고 좀 그래서 가족하고 화해하는 시간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역할을 뭘 잘못해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최근에 갔다가 그래 속이 벌컥 상하신 적이 있었어요? 뭔가 최근에요. 제가 보니까 참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고 포기하고 참고 쭉 사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내가 남편 문제 때문에 이래 속상해서 저한테 상담을 청하신 걸 보면 쭉 참고 살다가 뭔가 속이 벌컥 하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른 뭐가 있었던 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뭐큰 남편분한테 사건은 아니라도 최근에, 나이 예. 큰 이제, 사건은 아닌데. 예, 큰 사건 아닌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이게 변하고 바뀌고, 그러니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는데. 근데, 예, 전혀. 그리고 그 실망스러웠던 전혀 딸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우리가 애를 저대로 둬서 되겠느냐, 뭐 어떻게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남편분이 되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거나 해서 어머님 마음이 확 상하셨던 것 같은 그런 짐작이 들거든요. 답을 안 해요. 혹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그런 말도 했죠. 제가 그런 말도 그래요. 했고, 근데 답이 없고, 아이가 지 답답한 심정을 막 글을 써요. 글을 써서 엄마한테 보내요. 그 전에 강제 입원 당했을 때도 그 강제 입원한 그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글로, 시로 써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제가 그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미안하고 저희는 증세가 나타나니까 저안 되겠다. 입원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강제 입원을 시켰지만 저는 지 인격도 거기에서 그때 119도 오고 경찰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 인격도 있는데 저 자존심 상하고 많이 창피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 그것이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됐고, 이제 트라우마가 됐는가 봐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저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입원시켜야 된다. 주변 사람들도 입원시키라고 그러니까. 입원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입원시켰는데 아니에요. 강제 입원만 되는 게 이제 해결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것도 아니구나.
근데 아이가 이제 저는 병을 인정 안 하고 싶고 나중에 이제 강제 입원을 두 번이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요. 먹기는. 근데 제가 시를 쓴 것을 최근에도 시를 써요. 그래요. 네. 최근에도 뭐 글을 보내왔나요?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하면서도 엄마한테 네. 뭐글 써서 보냈어요. 예. 글을 써서 보내요. 얼마 근데 만에 한 번씩 그거, 보내요? 글 써서 예? 보내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한 열흘 만에 한번 정도? 편지로 해서 보내나요? 어떻게 보내오죠? 자기가, 어디다, 누구, 댓글 쓴 것도 보내기도 하고, 댓글? 예, 댓글 그것도 보내기도 보내고. 댓글 쓴 것도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 모든 게 원망스러웠었는데, 그 원망을 이제는 조금 이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예,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훌륭하네요. 신한, 훌륭하다고 따님이. 글쎄요, 그거 보면 너무 제가 감동스럽고, 또 신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지켜줬다고, 신에게 감사를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픈 걸또 써요. 아픈 마음을. 그 자기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글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아빠한테로 보내요. 보내면 이것 좀 읽어보라고. 아이가 이렇게 쓴 거라고. 아이가 아픈 마음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읽고 나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읽었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읽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어머님은 그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 글의 내용이 지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해서 어머님은 그래서 그 글을 남편한테 전달을 해주면 남편도 읽어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래 해야 될 텐데 전혀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글 보내줬다가는 화가 화가 나요. 나고 화가 나고 그러시네요. 화가 나요. 도대체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아버지 맞냐? 화가 나요. 따님은 얘한테 어머님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내나요? 카톡으로 해. 카톡으로. 예. 자주 글을 보내오나 봐요, 그래도. 어떤 땐 열흘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땐 조금 더 있다가 오기도 하고. 한 번씩 가서 장문에 글을 써서 보내는 모양이네요. 예, 좀 장문도 오고, 단문을 여러 개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따님이 어머님께 자기 마음을 잘 자주 표현을 하네요. 어머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싶어서 그런 글을 자꾸 보내오나요? 이번에 서울로 간 뒤부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를 좀 써봐라. 마음을 힘든 걸 네가 시로 한번 나타내봐라. 글을 잘 썼어 옛날부터. 그러네요. 그래도 글잘 쓰니까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림은 안 그림도 좀 그려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막 눈물 흘리는 그림 또 그러네요. 막 피를 뚝뚝뚝뚝 막 흘리는 그런 그림 이게 막 갇혀 있는 갇혀 있고 자기는 갇혀 있는데 밖에 사람들은 막 흥얼거리고 웃고 막 그러는 그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그러네요. 그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이제 요즘에 글로 이제 그림은 그전에 그리던 지금은 안 그리고 글로 많이 이제 글도 써봐라 했더니 글로 쓰는데 그 아픈 마음을 막 그냥 표현하고 또 엊그저께는 이렇게 그 괴로운 고통 부정적인 곳에서 자기가 아 이게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됐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한테 감사를 하고, 예. 또 그런, 예. 그러면서 어렵고, 자기처럼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을 내가 도우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네요. 시에다 그렇게 써요. 예. 장하네요. 그러면, 자기 예. 힘들었던 마음을 자기가 잘 극복해내고, 그러려고 사람들에 노력을, 대해서 예. 원망하던 마음도 잘 극복해내고, 자기가 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네요. 예,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예, 그래서 참 고맙고, 저는 무슨 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서 고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저는 답을 하고,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도록 너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답을 보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답을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좋은지. 좀 요즘에는 조금 자주 오더라고요, 글이. 좋으네요. 예, 부모님께서도 그래서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가요? 그럼요. 잘 읽고 어머님께서 솔직하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 좋죠. 자기 글을 엄마가 관심 있게 예. 읽고 엄마가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고 참 네가 장하다 하면 장하다 하고 그렇게 엄마가 느낀 대로 글을 보내오니까 자기도 아이고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좋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글의 내용 같은 거 보면 따님이 서울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이모님 댁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예. 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잘 지내고 그러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저 언제, 때로는 집도 그립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래, 그런 표현도 하던가요? 집이 그립다고. 그립다는 것보다 그립다고는 표현을 안 해도 집에 갈까 하고 마음을 먹어봤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집에 가면 그러면 이따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긴 올라오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게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한 인간을 탐구하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참 아버지로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저 상처가 조금 빨리 아물어올라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심지어 제가 귀에다 대고 말한 것보다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보낸 것을 봤는지 봤겠지요. 봤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것이. 따님한테서 글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남편한테 다 전달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대충 뭐 전달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이거는 남편이 꼭 봐야 되겠다 싶은 예. 곡을만 전달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만 했죠. 예. 그래, 최근에 전달한 글이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제가 오늘 제가 차를 놓치는 바람에 늦게 와가지고 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여주셔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실래요? 예. 제가 이제 찾아왔고 제가 잠깐 읽을게요. 예, 읽어주셔요. 옆에만 있어 주세요. 이유도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 과거의 슬픔이 또 늪이 된다. 미래가 두려워 눈물이 난다. 이제서 떠오르는 건나 때문에 힘든 타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내가 손을 놔서 몇중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의 원인과 그 방법을 몰라 그냥 웃기로 한다. 신께서 도와요. 여기까지 왔는데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방법을 몰라 그냥 울기로 한다.
내가 내할 일을 몰라 그냥 울기로 한다. 내가 내할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힘들었던 날들, 알아도 할수 없고 죽어도 움직일 수 없는 삶이 이해가 가지 않아 통곡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최선이고, 최선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모든 게 무능이었다고, 오늘도 힘없다고, 단지 울며 호소하니 누군가 말을 건다. 그걸로 된 거라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저기.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이 모두 잘될 거야. 그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일이 저, 그러니까 우는 거 있죠. 일이 점점 틀어지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유유. 숨이 점점 조여지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남이 점점 미워지면, 남이 점점 미워하면, 있으려고 그래요. 유유. 무섭고도 힘이 들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사랑도 관심도 못 받으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유유. 그래요. 이젠 알겠어요. 제가 살아야 했던 이유를, 유유. 더큰 복, 더 높은 복을 받으려고 그랬었음을, 유유,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받아야 했던 이유를, 그냥 그렇게 썼어요. 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됐었네요. 됐었네요. 아, 참. 그림도 많이 있는데, 그림은 제가, 참, 이 카톡 안에 들어있네요, 그림. 그랬네요. 아까 그림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말씀으로 묘사를 해주셔서 그림의 이미지가 저도 머리에 떠오르네요. 저만 갇혀 있다. 저만 갇혀 있다. 빠져나갈래도, 구덩이가 있어서 못 나가는 그런 그림. 밖에서 막 손뼉 치면서 막 환호하고 자기들은 재밌게 웃고 있는데 자기는 갇혀 있다는 그런 거. 이게 본인 희망도 꿈도 많이 있고 자기도 할 일이 많고 굉장히 그 남을 돕는 그런 것을 애가 잘하더라고요. 지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남을 많이 도왔고, 자라서도, 이제 아파트에, 이게, 이제 좀 불쌍한 할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갖고 니약가를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많이 도왔는가 봐요. 언젠가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사들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럼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할머니를 저는 그때서 만나보고 얘가 우리 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은 딸을 뒀다고. 그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가 그렇구나. 어떻게 또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게 하늘의 뜻인지 도대체. 그래도 하여튼 그런 그 카톡으로 그렇게 시를 받고 그림을 전달받고 하면 어머님이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아님이 그렇게 어머님께 그렇게 자기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낸다는 건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서울 가기 전에 한동안 엄마하고도 사이가 좀안 좋아서 안 티격태격 하고 좋았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가서 이제 이모님 댁에 살면서 엄마한테 이제 지가 마음이 점점 더 열리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따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48, 집의 나이로 48, 서울 세면 49인가요?
예. 솔직히 그리고 어머님은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저는 74, 75 되죠. 74, 75 되시고, 예. 아까 어머님께 중간에 얼핏,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키웠어요. 그랬네요. 이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식은 못 키우고, 남의 예.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맞아요. 꼭 그랬어요. 예. 그랬었네요. 그게 마음이 아프시네요. 예. 내가 그때 그렇게 직장 다닌다고 안 그러고 내가 내 자식들을 키웠으면 내가 지금에 와서 저런 병도 안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시네. 예. 쉽사리 직장도 못 그만두고. 그렇죠. 직장은 그래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아니요. 하셨어요? 21년 했어요. 21년. 예.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21년 하셨으면 40대 한 중반쯤에 그만두셨겠네요. 예. 그러고는 그 다음에 쭉그 가정주부로 사신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일도 하셨고. 예. 그냥, 그, 뭐, 또, 다른, 뭐, 작은 일, 기간제 교사도 하고, 예, 기간제 교사도 하시고. 예. 그래, 하셨네요. 그러고는 반갑게, 자제분이 지금 따님하고 또 누가 있던가요? 지금, 오빠 하나 오빠, 있어. 몇살 차이죠, 오빠는? 2살. 2살 차이. 오빠는 별 걱정 없을 거잖아요. 잘 지낼 거잖아요. 네, 오빠도 예, 잘 지내고 이런 예, 이런 문제는 없는데 얘도 이제 폭력은 당했죠, 아빠한테. 이유 없이. 예. 그리고 또 옛말에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 이기는 자식. 네,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언제나 부모가 자식한테 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랬네요. 뭐든지,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자기 마음에서 허락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랬었네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응? 뭐 수련회 같은 것도 아이들 얼마나 재밌어 하는데, 그것도 안 보니 못 가게 하고, 아이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장, 뭐, 회장, 이런 거다 하고, 우수하게 다 하는데도 아이를 그렇게 길을 죽여놓고, 또 대학을 자기가 생각해서 원서를, 도장을 안 찍어줘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 예, 갔으면 지금 좀 훨씬 낫을 텐데, 아이가 방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방황을 하고 좀, 그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는 살고는 있는데 늘 뜻을 이루지 못했죠. 지가 꿈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물좀한잔더 와서 네네. 계속 상담할게요. 네네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네요. 아이고, 저 선생님, 아, 너무 힘드신데 어떡해요. 아이, 괜찮아요. 아직 조금 세상에. 감기 걸리고, 뭐, 그래서 조금. 기침 많이 하시네. 예. 예. 기침이 한 번씩 나면 계속 나대요.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남편분은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80, 이제 80, 80, 아이고. 85대. 저보다 10살 많아, 10살. 85. 85, 어이구. 이제, 남편분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다면서요. 예. 주로 누워 계셔요, 그러면? 아니요. 좀 거동은 눕기도 하고, 하셔요? 예, 조금 실내 안에서는 거동은 해요. 실내에서. 몸이 안 좋으셔서 요새는 거의 집안에서 지내시겠네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속상하고 뭐 하지만 어찌됐거나 남편분 하루 세끼 밥해 드려야 되고 어찌됐거나 뭐 거동이 불편한 부축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약도 챙겨 드려야 되고 수발을 하셔야 되네요. 예. 하루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와서 조금 도와주니까 좀 제가 낫더라고요. 좀 수월하고 그래도 예. 남편분이 그래 집에 계시면 밖에
볼일 보시고도 집에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러시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평생에 걸쳐서 갔다가 남편분한테 해줄 거다 해주고 그러고 근데 원하는 게안 돌아오니까 속은 상하시고 그런 거네요. 예. 남편분이 그래 그 손찌검하고 하던 거 폭력을 행사하던 거는 언제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딸아이 23살 정도 될 23살 때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지금부터 한 20, 한 6, 7년 전이네요. 그렇죠. 20, 한 6, 7년 전에. 어머님 나이로 따지자면 어머님 나이 40 후반 50 정도. 예. 어머님 나이 한50 정도 될 때까지는 예. 어머님도 때리고 아들도 때리고 아니, 아들은 그래도 아들은 학교 다닐 때만 맞은 것 같고, 딸을 그렇게 했어요. 저하고 딸을. 많이 맞았어요? 많이는, 그래도 이제 이게 옛날에는 잦았는데,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는 조금 이제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딸아이가, 이제 이 병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해가지고 학사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학사 경고 받았다고 아이를 또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미 맞아서 병이 든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제가 아무리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저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막지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휴. 그러네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한번 찾아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태워다 주는 적은 있어요. 병원까지 태워다 주는 적은 있는데,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아휴.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시네요. 밖에서는 참 자는 분이고, 네, 남들은 그렇게 봐요. 또 남들한테는 옳은 말하고 하면서 집안에서는 자기 화를 감당을 못해서 애들을 때리고 마누라를 아내를 때리고 그랬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머님께서 아내분이 제일 많이 맞았을 것 같고 그리고 아들이 많이 맞았을 것 같고 그러네. 딸은 안 때리다가 나중에 그때 대학 다니면서 학사 경고 받고 하니까 그때가 때렸던 모양이고.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예, 이제 괜히 그 분노가 딸이 엄마 편을 든다. 저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상대가 잘못을 지적하면 못 견뎌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잘못을 상대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못못 견뎌요. 견딘다. 그러네요.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자기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늘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고 잘한다 해 주고 예, 당신이 최고다. 아빠가 최고야. 해 줘야지 되고 당신이 이거 밖에서는. 잘못하는 거다. 아빠 이거 잘못하는 거야 하면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누가 그렇게 충고하나요? 남들은 다 좋게 얘기하고 같이, 응?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다 남들은 좋고, 집에 오면, 응? 니들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도, 그게 분명히 옳은 말인데도 그것을 못 견뎌요. 그러네요. 네. 아유. 참, 그 나이가 들면은 바뀌겠지. 내가 지극정성으로 본인을 위해 주고 떠받들어 주면 예. 바뀌겠지. 그 사람이니까. 마음을 알아주겠지 했는데 이날이 때까지 살아도 혹시나 좀 바뀌려나 해도 이날이 때까지 살아도 바뀌는 게 없네요. 예. 돌아가실 날이 다 됐는데 예.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머님 진짜 허망하시겠네. 참, 진짜.
투자를 잘못하신 거네. 그렇죠. 그렇죠. 보답이 없는 사람한테, 예. 그 알아주질 않는 사람한테 열심히 투자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네. 인생을 망친 거죠.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러셨네요. 아. 처음에 젊은 시절에 처음에 결혼하고 할 때는 그런 걸 몰랐을 거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싶어 결혼하셨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거잖아요. 아, 원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목숨 걸고 쫓아다녀서 아, 사실, 남편분이. 네, 저도 싫었어요. 싫었는데, 됐네. 그러셨구나. 예. 네. 네,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랬네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젊은 시절부터도 남편분이 뭐라 그러나 감시 감독이 심했겠네요. 혹시나 아내분 바람 날까봐, 딴데 한눈 살까봐, 그렇죠. 갑자기 또 직장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라 하고, 완전히 뭐 주변에 누군가하고 연락하면 누군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맞아요. 맞아요. 네. 피곤하셨겠네요, 젊은 시절에도. 네. 시간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고, 그러셨네요.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그러셨네요. 그랬어요. 네. 아이고, 그거 참, 내 막판에 판단을, 그러니까, 그렇게 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결혼해주지. 내 좋다 하는데, 뭐 설마 좀 행복하게 잘해주겠지 생각을 그래 하셨던 모양, 여기 결혼하실 때 마지막에. 네, 싫었지만 그냥 그렇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무렵에 그 나이 때에는 같이 잠자리를 갖게 되면 엄마 그냥 결혼해야 되나 보다 하고 결혼하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래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졸라가지고 결국 어쩌다 보니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막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래 결혼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셨으면 결혼할 때에도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하고 할 때에도 별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셨겠네요. 결혼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납치당해서 결혼했어요. 납치당해서 결혼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동거부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친정에 아무도 오시지도 않고, 그냥 3일 만에 결혼식만 올렸어요. 결혼식만 올렸어요? 예. 어디에 가서? 교회에서? 아니면, 남편분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것 같던데? 예, 그때 교회는 학생 때는 다녔다는데, 나중에는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예, 저는 그것을 하나 바라보고 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어떤, 뭐, 거기 있었어요. 뭐, 청소년 회관인가? 뭐, 그런 데 있었어요. 거기서. 그랬네요. 네. 친정 식구들은 안 오고 남편 쪽에서는 누가 식구들이 왔어요? 결혼할 왔죠. 거기는 예, 왔고 뭐 직장 사람들 오고. 직장 사람들 아, 오고 네. 거의 막 납치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남편이 네. 결혼식 한다고 다 준비해 놓고 이쪽 친정에는 허락도 안 받고 예. 예, 허락도 안 받고. 뭐 납치하다시피 해서 결혼식을 해버렸네요. 네. 예. 아이고, 그래, 그래서 시작이 되셨구나. 그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상처를 안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셨네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그랬네요. 부모님은 엄청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불효를 제가 저질렀다는 그 죄책감 그러셨네요. 이런 것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그러셨네요. 죄송하고 그러셨네요. 그러셨네. 그것도 이제 좀 폭력이 심해지면 또 친정으로 또 도망을 가요. 그럼 친정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랬네요. 아휴. 폭력은 얼마 만에 한번 정도씩 나왔어요? 빈도가?
처음에는 뭐 일주일 멀다 하고 그랬어요. 그냥, 일주일 하고. 예, 일주일 멀다 하고. 이유도 없이 폭력이 나와요. 술 드시고 아니면 술도 안 드시고 술도 담배도 전혀 안 해요. 술 담배 전혀 안 하는데도 폭력을 예. 아휴 그 부모님, 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요. 아, 저러셨네. 네. 그 거의 한뭐한 25년을 맞고 사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냥 아이만 저렇게 안 됐어도, 딸만 저렇게 안 됐어도, 제가 그냥, 과거 일로 돌리고 위로라도, 그냥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살겠는데, 자식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씻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마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등등하니 딸이 그거를 보고 자라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나. 그럼요. 예. 그래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나중에 조현병 발병할 때 그게 원인이 안 됐겠나 네, 해서 맞아요. 남편이 더더욱 원망스러운 거네요. 예.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했으면 지금 와서라도 미안하다라고 하고 딸한테 빌고 예. 미안하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라도 풀어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지금 와서도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는 했대요. 사과했대요. 그래요.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진정성이 없는 사과. 그렇죠. 그러니까 예. 딸이 보내온 글들 같은 거 보내 이렇게 보여줘도 보면은 참 마음 아프다 하고 참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뭐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무덤덤한 모르겠어요. 아무 말이 없으니 예. 어머님은 속이 상하신 거네요. 예. 그 엉뚱한 핑계만 대요. 뭐라고 네가 얘기해요? 예. 네가 그러네. 제가 의미를 데리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뭐 종말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종말론. 그러니까 이그 교회에서는 잘못 알은 거죠. 이제 종말론이라는 게이 지구가 없어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기독교인들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말 시대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이 땅은 전부 막 대환란이 일어나. 아,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나도 지옥을 가겠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막 이런 대환란 속을 환란을 겪으면서 막 지옥에서 영영 이제 고통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두려워했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네가 그런 데를 데리고 다녀서 애가 저렇게 됐다. 그러네요. 남편분은 이제 아내분 탓을 하네요.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탓을 하는 거네요. 예. 꼭남 탓을 해요. 거꾸로 뒤집어 씌워요. 야, 그러네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네요. 아, 너무 부정적인 성격이라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것과 달라.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이 90% 좋아. 자기가 얘기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해서 이제 됐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10%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러네요. 90%잘된 일인데
10%가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이렇게 남을 핑계대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아까 그래서 얼핏 하던 이야기에 집안의 재산이 축나고 했던 것도 남편분은 아내분 탓을 하는 거고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 있어도 계속 집에 있으면서 분위기가 안 좋겠네요. 저는 그냥 저는 저대로 그냥 뭐책 읽고 저는 저대로 그냥 집안일 하고 자기는 그냥 관심 없어요. 저 여자가 있는 거, 저 사람이 있는 거는 자기가 많이 편한가 봐요. 제가 나갔다 늦게 들어오거나 말안 하고 나가거나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이제 그냥 있지만 이제 가슴은 자꾸 이제 불끈불끈 아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과거가 떠오르면 막 화가 나서 한 번씩 제가 뒤집어요. 아까 교수님 말하신 대로 저도 화가 나면 한 번씩 또막 제가 막막 일으켜요. 막 제가 예. 네. 한 번씩 갖다 막 이제 퍼댄다는 거네요. 예. 한 번씩 퍼대면, 한 번씩 퍼대면 얼마 동안 퍼대셔요? 한 30분 퍼대셔요? 시간상으로? 그렇게까지도 안간것 같아요. 한 10분? 5분, 예, 한 10분? 10분 정도, 예. 10분 정도 막 제가 말해요. 막. 엊그저께 카톡에, 아, 뭐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막 그런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제가 보고 또 한바탕 하신 거네요. 예. 당신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제가 카톡을 보내줬어요. 읽어봐라, 들어봐라. 응? 이런 사람이다. 응? 그러면서 응,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당신 이런 사람이다. 어? 도대체 당신 제대로 반성을 하냐? 제대로 생각을 하고 사냐? 막 뭐라고 했더니 또 이제 싫어가지고 막또 기분 나쁜 그전같이 난리는 안 쳐도 기분 나빠하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끙끙 앓는 소리 하고 그러고 또그 전에 언젠가는 또 그릇을 한번 깨더라고요. 한두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아 옛날 하던 버르장머리 지금 또 하는 거냐고 뭐를 깼다고요? 그래서 깨더라고 아, 그릇을. 아, 그릇 집어 던졌어요? 예예 예. 어이구, 저런. 그래서 제가 옛날 버르장머리 지금도 또 당신 반성한다고 하고 당신 후회한다면서 다 거짓말이다 옛날 하던 버르장머리 또 하네. 이건 당신 전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거다. 다 거짓말이다. 응?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아유. 그랬었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 나이 한50 넘어서부터는 이제 폭력은 행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그릇 집어 던지거나 물건 때려 부수거나 이런 것도 어쩌다 한번 있지 이제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달 전에 그때 그릇 집어 던졌다는 폭력하고 그 후는 이제 소리로 말로 큰 거니까요. 예. 말로. 소리 치고 예.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더니 이제는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솔직히 소리 얘기하면. 지르고 하던 거 멈춘 건 언제예요?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병 나고서 지금 한 4년 됐나? 4~5년 됐으니까 한80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소리를 못 지르네요. 예. 못 지르는지 안 지르는지 예. 이제는 근데 딸은 아빠가 소리 지르거나 막 옛날 같이 행동을 안 해도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ING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겠죠. 예.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아이가 아빠를 막
딸이 생각할 때는 아빠는 변한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반성을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저렇게 한다. 나는 괴로워 못 살겠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따님 머릿속에 아빠는 여전히 안 바뀐 거죠. 아빠가 손찌검도 안 하고 소리를 또안 지르고 해도 쳐다보는 눈빛이 좀 싸늘하게만 쳐다봐도 따님은 맞아요. 옛날에 그 아빠가 자기한테 심하게 했던 게다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런가 봐요. 지금도 ING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찌됐건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거에서는 어머님하고 아버님 관계는 역전은 됐네요. 이제는 뭐 어머님이 아버님을 때리지는 않지만 폭력은 행사 안 하지만 이제 말로써 이제 한 번씩 화나면 말로 이제 막 제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냥 껌뻑껌뻑 듣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우쳐주고 싶은 생각으로 저렇게 벽창호처럼 저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자꾸 일깨워주고 하면 저는 이제 속이 상하지만 저 사람한테 조금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한 며칠에 한번 정도 그래 퍼대셔요, 어머니께서는.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한번 정도, 한 10분 정도,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막 따박따박 이야기하고 당신 봐봐라 하고 그냥 카톡으로 글 보내주고, 따박따박 말로 하고 하다가 성질 나면 소리도 지르실 거잖아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막 이제 어떤 때는 지난번에 그 손절해야 될 사람 뭐 5가지 이거 나왔을 때는 좀 제가 좀 크게 강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때는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는 못해요. 되시네요. 한 3, 4분 뭐 하다가 말고. 그 결혼 생활에서 좋았던 적은 없었나요? 어머니께서. 아, 그래도 남편하고 결혼 생활에서 그 시절은 참 좋았다라든지, 아, 이런 거는 우리 남편이 참 괜찮았다라든지, 뭐 좋았던 건 어떤 건가요? 이제 좀 어떤데 이제 지혜 있게 말하고 뭐 제가 어떤 때는 뭐 깜빡깜빡하고 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기억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런 거지. 그걸 남편이 좋았다보다도 아 옆에 있으니까 이제 기억력이 좋고 하니까 날 일깨워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지 뭐 애정이 있다거나 뭐 정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내 결혼 생활은 정말 좋은 게 전혀 없었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한 게 없는가 하는 거죠. 그나마 위안만 삼을 만한 거 그냥 그 성격은 또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는 또잘 어울려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좀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모임 같은 것도 조직도 잘하고 그런 데서 자기가 뭐 회장, 총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건 남편이 변한 성 좋았던 거지. 그건 아내분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일이잖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뭐돈 만나가는 일이지. 그렇죠, 그렇죠. 좋을 건 없는 일이었네요. 본인만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하는 일 잘한다고 저기만 자기, 박수 받고. 자기만 좋죠. 들고 다니고 네. 그런 점에서도 좀 한편으로 억울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좋다 하고 참 결혼 잘했다 신랑 잘 만났다 남들은 그럴 텐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나고 좋은 건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이웃 사람들은 아우 아저씨 참 좋게 생겼다. 그렇겠네요. 기가 막혀요. 그러셨네요. 아 이제 원래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원치 않는 결혼을 억지로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열등감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저에게 더 폭력을 쏟고 저를 더 힘들게 강제로 누르려고 하니까 더 폭력을 쓰고 싶었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싸우다가 그래 니네 집안 양반이다 왜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좀 못하다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뒤쪽 이야기가 맞을 것 같으네요. 예. 아까 어머니께서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어디 보니까 뭐 등등 그런 거 보니까 비슷한 게 많더라 등등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밖에서 자기 일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회장도 맡고 등등등등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 많은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건 많이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격 자체가 원래부터 삐뚤어졌다거나 그런 분일 것 같지는 않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잘못 엮였네요. 그럴 제가 수도 볼 있어요. 때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어머니하고 자기가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데, 자기가 이 여자가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자기가 쫓아다녀도 이 여자는 자기를 안 좋아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젊은 시절에. 생각해보면 내 여자로 만들고 싶기는 한데, 내가 내를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래 하면 좋겠는데, 내 딸아는 막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내를 안 쳐다봐 주니까 속은 타고, 그러니 결국은 강제로. 애를 내 가지고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결혼식도 하고 네. 그래 그래까지 했는데도 이 여자는 내를 안 좋아해주고 계속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그러니 안심은 안 되고, 안심은 안 되고, 언제 내 싫다고 도망갈지, 또는 다른 놈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날지 싶으니까 안심은 안 되고 계속 감시 감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보니 뭐 별일 아닌 일로 자꾸 화가 불쑥불쑥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 뺏고, 시간도 뺏고, 돈 행동도 빼고 마음대로 싶, 못하게. 그러니까 감하고 그러면서 서로 잘못 엮인 거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남편분이 아내를 좋아한다는 게 집착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을 좋아하면 원래는 상대방이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상대방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끔 자유도 주고, 그게 원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야지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남편분은 사랑을 아내분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딱 차지하고 싶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그래요. 누구한테도 빼앗기기가 싫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착으로 가버리는 거죠. 집착, 예. 집착으로 가버리다가 보니까 결국 아내분 입장에선 그래도 감옥살이 같은 결혼 생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마저도 불평불만을 하거나 뭐를 하면 하여튼 꼼짝을 못하게 하려고 폭력을 사용을 해대고, 예. 맞아. 그렇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인연이 잘못 엮여버린 거예요. 맞아요. 인연이 잘못 엮여버렸는데, 지금 와서라도 남편분이, 내가 그게 젊은 시절에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을 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집착을 해서 당신을 괴롭게 만들었었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다. 내가 참 미안하다. 이래주면 좋을 텐데. 아직 남편분은 전혀 마음이 그런 데는 미치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졌다는 것이 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보니까 그 집안이 옛날에는 참잘 살았는데 이렇게 6.25 때 많이 이제 뭐 재산을 다 이제 지주라고 해서 뺏기고 또 피난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재산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엄청 그 고장에서는 유지로 살았는데 아마 많은 그 6.25 지나고 나서 고통을 겪었나 봐요. 밥도 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전부
나 살기 바쁜 거야. 네. 전부 각자 공부도 막, 응?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을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얘들 아빠하고 얘들 아빠 위에 형님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뭐 조카들 가리키고 아이고. 생활비 다 대고 그 형님들이 있어도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도 자기 집안을 안 도와요. 근데 이 그랬네. 사람만 노총각으로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면서 다 살림을 자 식구 먹여 살렸더라고요. 식구들은. 예. 네.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나는 돈 버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너무 제가 괴로운 얘기예요. 이거 한 단계 더 나고 억울한데 반드시 돈 버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리로 발령받았을 때 저를 만나고 저를 목숨을 걸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네. 이게 저는 젊은 참 시절에는 뭐 어머니께서 얼굴도 이쁘고 그러셨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남자들은 목숨 걸고 쫓아다녔겠죠. 대학 다닐 때 남자들이 많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랬었네요. 저는 좀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셨네요. 관심이 없었고, 예. 네. 그리고 그 남자를 그렇게 쫓아다녀도 다 떼어내고 만나질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좀 그때는 좀더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제 집안이 계속 아버지가 평생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형제들이 다 그렇게 이제 책 항상 아버지가 책 읽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다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려고만 생각했지 남자들이 접근하고 막 많이 그랬어도 저는 전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그 사람들은 점잖고 예의 바르게 그냥 수도 없이 편지도 보내고 수도 없이 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안당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막 화가 나서 나는 좋은 남자 많았는데 당신 같은 악마를 만나서 내가 인생 망쳤다. 내가 이제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고. 지금의 네.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당시에 처음에 서로 잠자리 가진 것도 결국 성폭행 당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성폭행을 당한 거고, 또 우리 그 시절에는 순결 잃으면 막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보다 싶어. 그래, 막 그냥 제 자포자기하고 생각엔, 결혼하고. 예, 바보같이 저는 나는 결혼할 사람 아니면은 손도 안 잡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눈이 높아하는 것 같다고. 눈이 높으면 결혼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남자들 안 만나고 하니까 남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눈이 높으면 그런다고 결혼 잘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 남자들 안 만나 본 것도 그것도 잘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 시절에는 뭐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만나면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고 그래. 뭐 내 대해서 나중에 결혼할 때돼 가지고 뭐 남자 소개받아서 뭐 좋으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되기 전까지는 남자 생각도 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 시키는 대로 어른들 시키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사신 거죠. 양반이라고만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양반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그런 애들은 뭐 그렇게 뭐 남자들 많이 만나고 막 연애도 많이 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그게 양반의 행동이고 그런 것들만 알고 그러셨네. 가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했었던. 그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끌어 때리고 자유를 구속하고 해도 이걸 또 참아서 참고 또 생활하는 게 그게 또 어떤 아내 된 도리인지 알고 여자로서의 잘 사는 길인지 알고 그냥 예. 어쨌거나 참고 사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체면 때문에 그러네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이걸 드러낼 수가 없었고, 말도 예,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 살을 때는 이게 소리도 못 내고, 그러네요. 두드려 맞아도 맞은 티도 못 내고 사셨네요. 예. 지금 생각하면 경찰이라도 불렀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할 체면 그러니까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네. 지금은 갔다가 이 지나간 세월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고 오늘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듯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떤가요? 오늘 저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젊은 시절에 남편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살았다. 정말 무슨 하기 싫은 전에 결혼을 해서 자유가 네. 구속되고 내가 평생을 이래 살았다. 이런 하소연 같은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조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셔요. 조금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얘기한 적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조금은 얘기를 했죠. 근데 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고 나서 돌아서면 후회가 돼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한테 다 친정에도 이야기도 뭐 제대로 못 하셨을 거잖아요. 못했어요. 친정의 이야기하면 또 친정 부모님 속상해하고 나는 마음 아파할까 봐 너무 친정 부르기를 많이 했어요. 식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언니분한테도 이런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셨을 거잖아요. 하시나요 예, 언니분한테는? 못했어요. 이게 딸이 저렇게 병이 난 뒤로 알게 된 거예요. 병이 난 뒤로 아빠가 때렸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병난 뒤로 이제 그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죠. 왜너 그렇게, 그렇게 부모님한테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끌려간 건데, 나 납치당해서 끌려왔어. 이런 말도 못한 거예요. 그냥, 친정에서는 그냥 제가 원해서 간 것처럼 생각도 하고, 왜 네가 왜 그냥 왜 살았냐? 왜 진작에 헤어져 버리면 되지? 왜 못했냐? 막,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동생이 불쌍하니까 저 조카 자식을 데리고 있고, 많이 힘들기도 한가 봐요. 애가, 언니분하고는 몇살 차이 난다 하셨죠? 언니분 몇 언니하고요? 살? 네. 5살. 언니분은 지금 이제 79, 80대네요. 원래 나이가. 80대요. 예. 아이고야. 80대. 근데도 이제 진료를 저래 그래도 돌봐주는 거네요. 예, 저 때문에, 동생 때문에, 언니가 맨 맞인데, 동생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처럼.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힘들죠. 저는 엄마로서도 너무 힘든데, 이모네 집 간다. 그 저기가 증세가 안 나오겠어요? 힘들죠. 다루기가. 제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얘를 케어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이모한테 계속 저렇게 데리고 맡기는 것도 너무 염치가 없고, 저로서는 참 답답하고, 그러네요. 그러네. 하여튼 참 힘든 결혼 생활, 힘든 삶을 사셨네요.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디에다가 털어놓고 말할 데도 없고 말도 못하고 맞고도 맞은 티도 못 내고 아무리 근데도 속상해도 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데도 없고 예 그래서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 심지어 이렇게
맞아서 멍이 들고 막 그런 상태로 출근을 했어요, 글쎄. 그러셨네요. 기가 막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 이제 그나마 이제 요한몇년 사이에 이제 좀 역전돼서 이제 남편분한테 이제 속상한 이야기 이제 화라도 낼수 있으니 좀 다행이네요. 제가 좀 이제 좀 역전됐어요. 이거 역전된 건 분명한데,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옛날에는 못 나갔죠. 아이고, 잠시에서. 지금은 제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나갈 때도 있고, 몇년 당당하게 정도 나간다고. 되셔서 이제 말안 하고 막 나가고 하기 시작했는 게 이제 좀 자유롭게 조금 그나마 자유를 찾은 게몇년 정도 되셨어요, 이제? 이제 이게 병나고서. 병나고서, 네. 남편분 병나고서. 예. 한 80, 남편분 한80 넘어서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종교도 조금 달라요. 그래요. 예, 종교 좀 다르고 자기는 남편분 종교는 뭔데요? 나중에 제가 아, 교회를 네. 나가자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달래서 구슬려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병나니까 이제 안 가는데 제가 다른 데로 옮겼죠.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교회 쭉 나가시다가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래도 내내 교회인데 조금 이제 파가 달라요. 아, 파가 다른 쪽으로. 네. 그래서 말하기는 조금 그러네. 예,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어머님 때문에 또 입장에서야 뭐, 어머님 입장에서 당연히 새로 옮기신 데가 더 좋으니까 옮기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고 시끄럽게 하고 막 저를 괴롭혔어요. 많이 또. 예. 그러면서 옮기신 게 이제. 한몇년 되셨길래, 횟수로? 한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근데 예. 남편은 여태까지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옮긴 거에 대해서 예.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하고 반대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옮긴 뒤부터는 저도 좀 당당하게 저도 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시끄럽긴 해도 불안하고 막 그래도 제가 우기고 나갔죠. 나가고 지금 이제 병나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싫어하는 건 해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마음 불편한 것도 남편분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도 티를 이제 덜 내는 거네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지금 같으면 살만은 한데 지나간 세월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이야기네요. 그거하고요, 딸 때문에 하고. 딸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당신이 큰일이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라도 하고 돌아가셔야 될 긴데 저라도 그냥 돌아가시면 참 진짜 더 원통할 일이네요. 맞아요. 남편이 사과라도 해야 될 텐데. 자식한테라도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가망이 안 보여요. 맞아요. 전술 전략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네요. 근데요, 교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한다고 사과를 안 하니 예. 전술 전략을 조금 달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교수님, 제가 옛날에 어떤 상담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맨날 뭐 이런 식으로만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이게 뭐라고 하지? 가정 문제 상담을 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지금까지 상담을 엉터리에 받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요, 밤에 잘때 꽁꽁 테이프로 붙여서 입 막고 몸을 막 꼼짝 못하게 테이프로 감아서 구석에다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대소변도 싸게 놔두고, 어? 거기서 꼼짝도 못하게 구석에다 몰아넣고, 응?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응? 이렇게 해야만 아빠를 고칠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댁에다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말래요. 그랬었네요. 절대로, 예. 근데 진짜, 그분이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는 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못하셨네요. 예. 그분이 연세도 있으셨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그분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이제 한 번씩 그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한 번씩 하는 거죠. 이제 말로 강하게. 말로.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말로 강하게 하면 이제 꼼짝도 못할 텐데요, 남편분이. 예, 좀 그래요. 그래. 강하게 하면 꼼짝 못 하는데 이제 막 이제 마음으로는 힘들어 하는 거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네. 뉘우쳐서가 아니라 내가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속상하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쓰고 누워있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뭐 발전은 없고 변화는 없고 그래서 그 옛날에 다시 또그 목사님 말한 대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뭐, 그 목사님이 테이프 붙여고, 뭐, 등등 하라는 게,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해라, 그 소리 아닌가요? 강하게 하라는 거죠. 맨날 그냥 잘해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된다. 정신 차린다. 말씀이셨던가 보네요. 근데 사람이 참 제가 어리석은지 그 폭력에 또 폭력 쓰고 난리를 칠까봐 그때는 강하게 못했어요. 강하게 그러셨네. 못했어요. 네. 지금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요? 폭력 쓸까봐 겁을 내시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폭력을 하면 했지, 제가 폭력을 하고 싶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정말 제가 참 어리석게 한 것이 남들이 보면 참 저보고 그렇게 어리석다 말하겠지만, 제가 집어던져서 깨고, 응? 저 사람 한 행동을 제가 먼저 막 해고 하고, 응? 화분 집어던져서 막 거실에 막 투성이 돼도, 응? 옛날에 하던 행동을 제가 대신 했어야 되는데, 그래, 아,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우쳐야 될 텐데, 그런 걸 못한 게 제가 후회돼요. 그러네요. 네가 한 행동을 내가 그대로 보여주겠다 하고서, 응? 같이 집어 던지고 깨고 말하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게 잘해야 뭐 베개 던지고 방석 던지고 한 것밖에 없으니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그걸 어때? 더 세게 나갈까 봐. 지금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남편분에 대해서? 완전히 없진 않다고 볼것 같아요. 그러네요. 무슨 짓을, 저런 형편인 가운데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뭐 그러다 하나 깨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저거 제대로 정신 안 차렸구나 생각이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 머리에 아빠는 안 바뀌었다. 들어요. 예. 이렇게 되듯이 어머님 머릿속에도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거네요. 예.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래도 속이 안 풀리고 저래도 속이 안 풀리네요. 예. 방법이 없네.
어째야지 되죠? 이 남편이 갔다가 당신 잘못을 인정해라 하면은 갔다가 그래 인정할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인정해라 해도 갔다가 뭐 빌지도 않고 이러니 이걸 어째야지 되죠? 지금도 이제 요양보호사가 3시간 왔다 가면 나머지는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돌봐주고 모든 걸다저 시키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서, 아, 제가 또 금방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어요. 요양보호사가 3시간 해주고 다녀가면 이제 해줄 거다 해주면서 속상하고 하면은 막 꼬집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그러셔요? 예. 꼬집기도 화가 나요. 하고 그러세요? 화가 나서? 꼬집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 화가 나고 속상하면 뭐옷 같은 거 갈아입혀주고 하면서 막 꼬집고 한다던데 어머니께서 꼬집지는 않으셔요? 그런 걸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키고 막 해달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시구나. 해주긴 해주는데 화가 나요. 이제 화가 나. 불쌍한 생각도 들어서 해주는데 그러네요. 화가 나고, 아유, 참. 아, 저는 이제 저게 분명히 저희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된다고 생각하고 교수님한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 근데 알아야 되는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볼때 어머님한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어머님을 대했던 태도로 보자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부를 두잖아요. 가정부를 두면은 가정부들이 아저씨 때문에 집에 있기 싫대요. 그랬었네요. 예, 나가면서 까다롭고 아줌마를 잔소리가 보면, 심하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예. 까다롭고 잔소리가 예. 심하고 그랬던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줌마를 보면 꼭 있고 싶은데 아저씨 때문에 도저히 있기 싫다고 하고 몇 사람이 나가요. 나갔어요. 예. 아무튼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남편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네요. 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이 남편을 내가 지금 어찌하게 되느냐. 그거네요. 예, 이제 너무 늦었지만 죽기 전에라도, 죽기 전에라도.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라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좀 이렇게 뉘우치고 화해라도 하고 아이들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고 제 마음도 응어리가 있고, 저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맞았어요. 그래서 이 딸을 제가 안 날려고 병원에 수술을 해서 뛰려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가 아이가 넷이나 된다고 그러면서 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저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이걸 자연 유산시키고 싶어서 막 제가 막 못된 막막 했었어요. 막 못된 행동을 했었어요. 그랬었네요. 그랬더니 저 아이가 저렇게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어머님 미안하고. 마음에 또 그래서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네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안 낳고 싶었던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 아무튼 저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지금까지 어머님이 해오신 전술 전략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뭔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것 같다 싶거든요. 예. 그게, 예. 어머님께서 화내고, 어머님께서 막 잔소리하고, 당신 잘못이니까 인정해라. 당신 잘못이니까 반성해라.
한다고 지금 아니, 되는 게 아니네요. 예, 늘 그렇게는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예. 아무튼 이게 뭔가 이제 뭔가를 조금 달리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머님 이야기 쭉 들어보면 하여튼 이해는 다 되거든요.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 짐작도 되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많이 상하시겠다 싶고, 또 따님의 저 마음의 응어리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방법은 하여튼 조금 달리 해야 될것 같아요. 남편을 닦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오늘 상담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또저 남편 어떻게 바꿀까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남편을 어떻게 바꿀까보다 어머님 쪽에서 내가 하는 제가 어머님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머님께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남편한테 안 먹힌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는 방법을 계속 써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남편이 바뀌게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마치, 그래서 하여튼 방법을 좀 궁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뭔가 하는 방법을 다르게 바꿔야 남편이 바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방법을 어떻게 달리 바꿀 거냐. 이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럼 상담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한번 상담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제가 어떤 답을 얻고 하면은 한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지나서 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한 달이나 두달 사이에 어머니께서는 뭘 어떻게, 어머니께서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다뤄내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게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동안? 예, 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바뀌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돌리고 제가 행복해져야 되겠죠. 제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제가 행복하면 저 사람을 용서도 할수 있을지 않을까. 억울하지만, 억울하지만, 남들이 보면 황혼 이혼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황혼 이혼. 이것도 충분히 황혼 이혼하고도 남을 깜인데, 저 사람의 이제 이혼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재산을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해서 뭐 받아낼 게 많은 사람들이 황혼 이혼하거든요. 황혼 이혼 해봐야 받아낼 게 없으면 뭐 아무 이득이 없는데요, 뭐. 이득이 없어. 아무 그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근데 그냥 제가 오히려 더 잘해주고 그게 되나요? 화가 버럭버럭 날 텐데. 아우 진짜 화가 나죠. 화가 버럭버럭 났을 거잖아요. 예, 같이 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이 합해서 사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나저 사람을 하고 연결된 나가 아니라 나로서 내가 살고 싶었던 삶또 하고 싶었던 일,
뭐 언제나 갈지 모르지만 좀 그거고 또 신앙생활도 좀더 잘해야 될것 같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좀 찾아서 그러시네요. 평생을 매여 살다가 이제 와서야 최근에 와서 이제 자유를 조금 얻으신 거네요. 예, 그런데 뭐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스스로 그런 건데 그러네요. 그 전에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평생 동안 경제권을 남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자기가 회 한갑 날 옛날에는 한갑 잔치를 했잖아요. 한갑 날 아내한테 당신이 이제 경제권을 가져라. 그동안 내가 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부터 이제 모든 걸 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절대로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후회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이라 제가 고삐를 놔줘도 못 도망가는 그런 짐승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짐승을 메어 놓으면 고삐를 풀어줘도 안 도망간다잖아요.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했다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한게 내가 행복한 거지? 하고, 이제, 친구도 이제 만나고, 좀,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자유롭게 좀더 하고, 옛날에는 제가 나갈 때 잔소리하면 밖에 나가서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서 자꾸 끈으로 잡아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항상 땡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너무 괴롭고 그 생각하면 속상하고. 지금은 이제 내가 고삐를 스스로 풀고 나오는 것처럼 제 스스로 제 찾아다니고 활개를 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좀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이코패스를 이제 그냥 소시오패스에서는 지금 제가 그건 떠나버리고 뭐 내가 행복을 찾고 내가 기쁨을 찾으면 저 사람 미움이 덜하지 않을까 또 용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 그 생각을 지금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내보시고, 한 달이나 두달 그래 지내보시고, 상담 신청해 주셔요. 예, 제가 볼때 그럴까요? 상담이 더 필요해요. 지금, 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데, 오늘 상담에 대한 어머님의 소감은 어떠셔요? 오늘 상담. 제가 참 내놓기 어려웠는데, 내놓으니까, 제가 사실은요, 자서전을 쓰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러셨네요. 예. 자서전을 써서, 막 속상할 때는 자서전을 써서 저 사람 행동을 만방에 다 고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면 유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유익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자서전을 읽었을 때 도움이 돼야지. 해피 엔딩이 됐을 때 자서전을 쓰는 게 맞다. 그래야 남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 생각에는 막 화가 날 때는 그냥 저 사람을 다 만방에 고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다. 이제는 누구한텐가 유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플러스되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짓고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고, 자서전 읽는 사람을, 그런 생각이 드셨다. 자서전 읽는 사람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들으셨네요. 아무튼 저도 뭐 오늘 어머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이전에도 짐작은 했지만, 아유, 어머님께서도 참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구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고, 애이어서 엉뚱한 삶을 평생을 살아오셔서, 그게 한이 많이 되셨겠다 싶고 그러네요. 그래,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남편분 살아 계실 동안에 그나마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살아온 삶은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 하여튼, 생각을 한번, 궁리를 한번 잘 해보셔요. 궁리를 잘 해보시고,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또 상담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편안하게 잘 감사합니다. 지내셔요. 예, 아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예, 다시 지내셔요.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잘 지내셔요. 네, 감사합니다.